오늘은 역사하시는 분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창세기로 들어갑니다. 역사하시는 분께 맡기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생명이요.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창조의 주님께서 우리 영혼과 마음 속에 임하시사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는 모든 불신의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우리 삶의 아멘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필라테피아라는 잡지의 편집인인 프레드 세드가 어느 대학 졸업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졸업한 학생들에게 격려사를 말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무를 톱으로 켜본 사람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거의 모든 학생들 손을 들었습니다. 아, 나무를 톱으로 켜봤다고. 그러자 프레드는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톱밥을 켜본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톱밥. 톱으로 켜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학생들 중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레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톱밥을 켤 수 없습니다. 톱밥은 이미 떨어져 나간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로 걱정하는 것은 톱으로 톱밥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를 아쉬워 말고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과거를 아쉬워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무엇으로 염려하고 무엇으로 아쉬워하셨습니까? 오늘 떨어져 나간 텃밥을 바라보지 말고 역사하시는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시다. 지난주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우리의 현실이 연결되는 삶을 살고 말씀에 담긴 자리를 그 말씀의 진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발견하는 눈이 떠져야 함을 알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떠질지어다. 또한 습관적인 지식과 경험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타내실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나가서 성령의 쟁기로 내 마음을 갈아주시사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은혜 열매가 맺는 옥토가 되어서 시험과 그 고난 속에서 메마르는 신앙이 아니라 강건케 되는 믿음으로 살며 내 중심을 살피시면서 동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야 함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누구입니까? 첫째로 맡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요? 맡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서 논문은요,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논부가 일부러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씨를 뿌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농부가 밭을 갈 때 죽지 않는 가시떨기의 씨앗이나 그 뿌리가 남아있는 곳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가시떨기는 싹이 자랄 때 필요한 양분과 수분, 빛을 뺏어가고 자라날 만한 공간을 다 뺏어버려요. 가시가 떨기가 뭐 그곳을 막 전부 공간을 차지합니다. 또 본문에 기운을 막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심프니라고 하는데 이 말은 거의 호흡이 곤란한 만큼 주변에 몰려들어서 누르다, 완전히 질시시키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씨앗이 뿌려지기는 하지만 가시떨기가 마치 씨앗을 짓밟는 것처럼 어떤 생명의 열매도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의미를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뿌려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과 열매와 추수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가시떨기, 즉 세상의 염려와 세상이 말하는 성공 방법과 욕심을 쫙 심어주므로 우리 마음과 정신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 쏠리게 역사함으로 말씀 삶 속에, 말씀의 삶 속에서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 여러분, 결실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칼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열매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결과, 그 다음에 행동, 행위, 유익, 이득, 찬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사단이 우리 삶에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행동, 행위, 찬양 또한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 시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실치 못하게는 사단을 떠나가라. 프랑스 수도사 샤르드 푸코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사역에 지쳐 낙심하고 있을 때 나무를 딱 보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나무는 나뭇가지에서 잎사귀가 떨어져도 가지가 꺾여도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는다. 나무를 보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길을 쓰거나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고 안달하지도 않았어요. 너 왜 그래?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떨어져 나가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생명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이 나무보다 못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하나님 믿는 신앙이다. 내 건강이, 내 재물이, 내 생각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은 염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은 염려, 고통, 걱정,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그 염려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넘칠 저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차이점이 아십니까? 희망, 소망, 또 같은 것 같죠? 그 차이점이 뭐였어요? 우리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 두 단어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희망은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희망은 마치 무지개를 쳐다보는 것 같이 볼 수는 있지만 잡을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소망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은 소망하는 대상이 나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망은 소망하는 대상이 나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이 염려가 가득하고 건강과 물질과 행복의 가지가 떨어지고 있어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과거에 그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누구? 요나단을 자 생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뭐를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리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음을 왕에게 고합니다. 사무엘하 9장 4절 보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로두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황무지. 요나단의 아들이 지금 어떤 생명도 자라지 않는 황량한 곳에 거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황무지에. 그런데 그런 요나단의 아들을 향해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빨리 찾아요.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직 못 찾았어. 지금 구약인가 신약인가 좀 헤매고 있어. 사무엘하 9장 6절 7절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셀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셀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자, 다윗은 황무지에 살던 무비보셋을 불렀어요. 그리고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친구요.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황무지 같은 땅에 거하며 어떤 소망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주님은 세상의 염려와 불신, 질병의 가시떨기에 가려 어떤 생명도 결실도 거두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풀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은혜 식탁으로 기꺼이 초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삶과 영혼을 가리는 염려의 가시떨기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내니 두려워 말라. 다가주시자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소망을 품고 주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합시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주의 음성을 노래 삼아 오늘도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빈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두 번째로 기꺼이 맡기는 사람을 만납니다. 기꺼이 만나는 사람, 맡기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은 그 마음이 좋은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면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앗들 중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여기서 좋다는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름답다, 잘 생기다, 뛰어나다, 또 뭐가 있나, 유용하다, 칭찬할 만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땅에 뿌려진 씨앗은요,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만큼 흙이 깊고 공간이 넓으며 수분이 많기 때문에 열매를 맺 때 100배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나가서 이런 풍성한 열매 맺었다는 것은 다음 해도, 또 그 다음에도, 아멘 안네.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이런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럼 이 좋은 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본문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녀라. 다시 한번 좋은 땅에 심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녀라. 좋은 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아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온전히 내놓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재능,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에 일하시도록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100배라는 결실을 주목합니다. 100배, 100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100배의 결실이 아니라 이 말씀에 씨앗을 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합시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썩어져 버릴 수위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게 하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되 영원히 썩어버리지 않을 생명의 열매가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성도가 10만 명이 된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예?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고서는 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토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옛날 중동에서는요, 돌로 집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제주도도 가면은 돌로 많이 집을 지었더라고요. 중동에도 그렇대요. 돌로 집을 짓나요. 그런데 집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모퉁이 돌을 찾는 것이었대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을 기둥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다른 돌들이 연결되고 연결되어서 결국 집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고리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들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 말이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건물이야말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 옥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좋은 땅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기가 성전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 옥토가 됨을 꼭 믿으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하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와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의 집을 세워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말씀의 씨앗, 은혜 씨앗, 부흥의 씨앗이 심겨지고 100배의 부흥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